안녕하십니까. JTV 전영 뉴스입니다.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에 5천여만 원을 담은 상자를 놓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전주시는 얼굴 없는 천사로 불리는 익명의 독재가가 근처에 성금을 담은 상자를 두고 간다는 전화를 오늘 아침 9시쯤 노송동 주민센터에 걸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선행을 베풀어 온이 독재가의 기부금은 올해 성금까지 더해 모두 6억여 원에 달합니다. 완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논란 속에 내년도 군 의원 의정비를 21.15% 인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완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어제 공청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폭을 21.15%로 결정해 연간 총액 기준으로 3,585만 원에서 4,06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도내 시군 평균 인상률의 8배가 훌쩍 넘는 것으로 전국 82개 군 지역 가운데 가장 높고 전체 기초의회 중에는 네 번째입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태를 가에서 마까지 5등급으로 평가한 결과 익산시와 완주군이 최하인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최고인 가등급을 받았고 순창군은 재정 여건 개선 노력이 우수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행안부는 포상으로 전라북도와 순창군에 특별 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전북의 4대 종단이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에 건설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4대 종단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최우선 기반 시설이라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새만금 국제공항을 이른 시일 안에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과 충남 장항읍을 잇는 동백대교가 오늘 오후부터 개통됩니다. 2,300억 원이 투입된 동백대교는 길이 3.18km로 지난 2008년에 공사가 시작된 뒤로 10년 만에 개통을 맞게 됐습니다. 동백대교 개통으로 군산과 서천 간 이동 거리가 11km가 단축돼 연간 250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시가 내년에 2천억 원 규모의 군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5%가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 이후 매출이 늘었다고 응답했고, 소비자의 80%가 군산사랑 상품권 판매가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이에 따라 내년에도 2천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할 방침이지만 차질 없는 발행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주시 팔복동의 제1산업단지가 정부의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산업자원부는 노후 산단을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전주 제1산단 등 전국의 8개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친화형 산단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청년 융복합 지원센터, 산단 기반시설 정비 등 4개 사업에 344억 원의 국비를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공식 출범한 새만금 개발공사가 신입직 23명, 경력직 30명 등 53명을 채용합니다.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신입직의 30%를 전북 인재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량 사업비로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서선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로 기소된 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전북도의회 보궐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위해 경로당 6곳에 TV와 냉장고 등 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아온 경찰 간부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부안의 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비순경 등 부하 직원 2명을 성희롱한 의혹을 받고 있는 A 경감에 대해 1계급 강등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징계가 과하다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주와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등 5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서해안에는 2에서 7cm, 내륙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 정읍, 군산, 부안, 고창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무주 영하 12도, 완주 영하 9도, 전주 영하 7도 등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도 영하 3도에서 영하 1도로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새해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JTV 8시 뉴스 예고입니다. 올해도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와 거액의 성금을 두고 갔습니다. 새 및 강추위를 녹인 선행, 벌써 19년째입니다. 전라북도 공공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장의 도지사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